다만 하도 의외라. 그때 왜 그러지 않았나? 우연이라도 우리 서로 마주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해놓고 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울아버지 어딨어요? 내 부친 최태평 씨. 당신하고 살고 있는 남자 말이에요. 아무리 찾으라고 애를 써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노선을 바꿨더니 이렇게 내 앞에 앉아있네요. 그러니까 날 찾아온 이유가 당신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그래요. 당신 아버지는 왜 찾죠? 어딨어요? 사업차 외국에요. 당장 만나야 해요. 만나게 해줘요. 지금에 와서 당신 아버지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한 여자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을 빼앗아가는 일도 하는데 천륜끼리 만나는 거뭐 문제 있나요? 혹시라도 돈이 목적이라면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준 걸로 아는데. 아니, 그게 아님, 혹시라도 당신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돌아올 거라고 기대라도 하는 건가? 왜요? 당신한테서 울아버지 빼앗아올까봐 겁이라도 나나요? 그럴 리가. 그러기엔 우리가 여전히 너무나 애틋해서. 세상 참 불공평하죠. 우리가 불행해졌길 바랐겠지만 어쩌나, 우린 여전히 너무나 행복한데. 여전히 사랑해요. 돌아오는 대로 아버지한테 전해요. 내가 만나서 꼭할 얘기가 있다고. 내 번호예요. 저장하세요. 글쎄, 얘기는 전해주긴 하겠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팜플렛 속 당신 이력을 봤어요. 근데요? 당신이 다닌 학교며 일했던 곳 모조리 다 나와 있던데. 그래서요? 행여라도 나와 연락이 끊기면 당신이 한 가정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당신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그렇게 들렸다면 그렇게 들으시던가.